새들 다 도망간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갑자기 떼를 지어 도망가는 새들, 강한 바람에 큰 새들마저 비틀거리고 기차 같은 바람 소리가 가까워지는데요. 빨리 들어가자.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두워지면서 더 무서워지는 바람. 심상치 않아서 확인해보니 토네이도 경보가 떴습니다. 급하게 왕자와 공주와 고양이들을 한 곳에 대피시키고, 체리야, 일로 가야 돼. 체리야, 일로 가야 돼. 근데 동시에 체리한테 껌주면 안 될 것 같아. 체리야, 아빠한테 와. 가자. 잠자고 있던 체리도 깨워서 화장실로 갔는데요. 그렇게 한 곳에 모여 빛이 난 우리 가족. 근데 우진 라다 확인할 수 없어. 인텔 들었어? 큰 소리에 조이는 놀라고 체리는 불편해졌는지. 자다가 깼어? 놀랐나 봐요. 그래서 체리가 제일 좋아하는 쫀뚜기를 가져다 주는데요. 다행히 바로 뚝 그친 체리. 그동안 저는 잠깐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는데요.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네요. 이상한 소리에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니 이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주할 만한 작은 우박. 그래도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우박이라도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Marble size hail. Oh man. Yeah. Well, I can hear the hail right now, like hitting our windows. Like it's, they're pretty small, but yeah, this is crazy, man.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네 집에도 마찬가지로 우박이 내린다는 소식. 어제 있었던 폭풍으로 우리 마을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먼저 신호등이 망가진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거리마다 경찰이 신호등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와, 이 집은 주차장 지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튼튼한 철판이 마치 호일처럼 구겨졌네요. 어떤 건물은 지붕이 통째로 어디론가 날아갔고요. 하지만 다친 것은 지붕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냥개비처럼 부서져 집을 지누르고 있는 커다란 나무. 어떤 집에는 나무가 통째로 넘어져 트럭 위를 덮친 것이 보이는데요. A lot of trees fell. 네, 나무가 쓰러진 것을 fall 단어를 써서 말할 수 있답니다. 피해 규모를 자세히 알아보려는 건지 헬기까지 동원되어 돌아다니는 곳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진짜 헬리콥터 소리를 들어본 체리. 곧 인부 아저씨들이 쓰러진 나무를 잘라 정리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네요. 당분간 우리 동네가 참 많이 바빠지겠어요. 그런데 동네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쓰러졌으면 우리 숲에도 쓰러진 나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군데군데 떨어진 큰 나뭇가지들. 체리 앞을 막고 있는 가지들을 치우며 숲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요. 역시나 우리 숲에서 가장 나이 들고 오래된 나무. 그 나무에 큰 발들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A branch fell from one of our trees because of the wind. 보니까요. 이게 속이 좀 빙글보니까 옛날부터 썩어서 약해진 부분인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다니. 체리는 마음이 아픈지 아픈다. 너무 아파 보인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마침 공 하나와 하얀 꽃 한 송이가 있네요. 혹시 나무에게 주면 위로가 될까? 그렇게 나무 위에 꽃을 올리더니 너무 아프지 말라고 뽀뽀를 하는데요. 나도 제리 따라 뽀뽀. 어디 갔지리야? 같이 가. 그렇게 체리의 발길이 멈춘 곳은 바로
하얀 꽃이 핀 가시나무 아래 하얀 꽃을 따더니 향긋한 봄 냄새에 푹 빠져보는데요. 거센 비바람에도 노인은 향기롭게 꽃을 피웠구나. 저도 체리와 함께 그 향기에 취해봅니다. 그런데 체리는 단순히 예뻐서 꽃을 딴 게 아니었나 봐요. 두 손에 꽃을 들고 향한 곳이 또 부러진 나무인 곳을 보면요. 작은 걸로? 위로해주겠다며 거친 나무 피부 위로 새하얀 꽃을 올려주는 체리. 하지만 체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그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꽃. 속상한 마음을 접고 이제는 뽀뽀를 해보는데요. 이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이현아! 이현아! 하지만 쓰러진 채 꿈쩍도 하지 않는 나뭇가지. 너무 상심하지 마, 체리야. 가끔 나무는 바람에 쓰러질 수 있어도 왕자는 언제나 체리 곁을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 무서운 날씨가 또 다시 찾아올지 몰랐어요. 하필이면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 도로에서 토네이도 경보를 듣습니다. 지금 토네이도 바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대피소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저희 집 비는 쪽 바로 위에 무서운 구름이 떠 있는 게 보여요. 커다란 이불이 짓누르고 있는 구름 모양은 보통 토네이도의 전조 증상인데요. 하필이면 우리 집 근처에 떠 있는 문제의 구름. 잠깐만, 저기 보이시나요? 구름과 땅 사이가 연결되어 보이는 저 부분. 혹시 설마 토네이도인가? 저게 대체 뭐지? 무서워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속도를 올리는데요. 체리도 긴장을 느꼈는지 도망가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든 우리 차를 덮치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집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도둑. 해 엄청 많아. 빨리 그라시로 가야 돼. 순식간에 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차유리가 깨지고 난리 났을 상황. 안전하게 차를 세우자마자 주먹 많은 우박이 와라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걱정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맞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왕자와 공주가 호들갑 떨만해요. 딱 봐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우박.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봐요, 엄마 인생에서. 그냥 눈이 아닌데? 눈뭉치가 아니고 그냥 아니지. 딱딱한 얼음이야. 엄청 딱딱하지. 그러니까 죽지? 그러네, 거의 총알이니까. 돌이네, 돌. 총알이야. 마님은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나 봤다고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는 점점 우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 망했을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봐, 점점 심해지고 있어. 어떡해? 2층에 올라가 천장을 서둘러 닫고 앞들도 확인해 보는데 이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와 공주도 앞들을 확인하는데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주에 비해 신기하게도 비교적 의연한 왕자.
제가 2층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체리는 무서운 우박 소리에 깜짝 놀라나 본데요. 그런 체리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체리야 어디가? 체리야 혼자 있지 말고 나랑 붙어있어. 체리야 위험한데 혼자 막 다니면 안 돼. 그렇게 우박을 보는 체리 옆을 꼭 지키는 왕자. 체리는 그렇게 장문에 기대 우박 소리를 듣고 왕자 곁에서 우박이 끝날 때까지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네, 저희 집에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린 것은 처음이었어요. 왕자랑 공주도 깜짝 놀랐을 텐데 제리의 옆을 지켜주는 모습이 진짜 귀여웠어요. 우박은 한 5분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금방 그쳐서 체리랑 같이 나가봤는데 체리도 많이 무서웠을 텐데 근데 체리가 겉이 무서웠을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한국에 살았을 때 우박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텍사스에서는 좀 뭐 1년에 한 4번 정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다른 지역에도 예, 우박은 그냥 가끔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우박이 내릴 것 같으면 꼭 대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차도 차고 안으로 옮기세요. 안 그러면 차가 다 망가지고 여러분도 다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미국의 날씨입니다. 좀 무섭죠?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 fall입니다.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셨죠? 나무 쓰러질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Many trees fell during the storm. 영상 마지막에 예문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안녕하세요. 군부대 인근에서 구조된 진도견 레오를 소개합니다. 레오는 현재 생후 2개월이 되었고요. 남자아이예요. 군부대에서 현재 군인 아저씨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레오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표현 쓰러지다 Fall. Many trees fell during the storm. Many trees fell during the storm. A tree fell on my car. A tree fell on my car. That tree is about to fall. That tree is about to fall. We lost power because a tree fell on a power line. We lost power because a tree fell on a power line.